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어린 벼가 찰랑거리는 논길을 지나 마을 입구에 도착했는데요. 저게 뭐지? 오래된 나무에 풍경을 달아놓은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예쁘네요. 예쁘죠. 이 마을 안내판도 특별했는데요. 아기자기하다. 하나하나요. 다 만들어서 글씨도 직접 쓰시고요. 이 마을은 어쩜 이렇게 다 아기자기 예쁠까요? 도자기로 다 구운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마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에 자리한 황금빛 마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어쩜 이렇게 마을이 아기자기하면서 사랑스러울 수가 있어요? 예, 주민들께서 하나하나 같이 만들었습니다. 어쩐지 그래서 마을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예, 채운일이 황금빛 마을입니다. 아따, 우리 마을 보물 있는데 그거 한번 보러 갈까요? 마을 보물이요? 예예. 그럼 같이 우리 마을 보물 찾으러 가보실까요? 예. 황금빛 마을이니까 황금인가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마을 이장님을 따라 도착한 곳에는요. 아, 그늘 한 점 없는 뜨거운 태양 아래 마을 어르신들이 무언가를 수확하기에 한창이셨는데요. 여기가 우리 마을 보물입니다. 여기가요? 예. 아니, 어르신들 지금 보물 캐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을의 보물 콩밭 열무입니다. 콩밭 콩이면 열무요? 콩이고 열무면 열무지. 아니, 왜 콩밭 열무라고 하시는 거예요? 콩 옆에다 심어서 콩 뿌리에서 나오는 그 영양을 받아먹고 크기 때문에 콩밭 열무라고 합니다. 오, 이렇게 봤을 때는요. 일반 열무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도 틀려요. 색깔도 틀리고 여러 가지로 틀려요. 뭐가 더 푸릇푸릇한 것 같아요. 맛은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만해요. 뭐예요. 이 마을에서는요. 사라져가는 전통 농법 그대로 콩을 심은 고랑 사이 열무를 심어 키우는데요. 콩과 열무를 함께 키우면 잡초가 생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생장 기간이 달라 땅의 효율성도 높이는 등 좋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콩을 먼저 심고 해야 되면은 콩의 그 그늘 속에다가 열무를 뿌려요. 그늘이 생길 때 이제 열무를 뿌리는데 네. 콩에 그 무성하게 되면은 그 밑에서 자라가지고 연어이 참 맛있는 열무가 되거든요. 옛 어르신들의 지혜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키운 콩밭 열무는 감칠맛이나 예로부터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시내로 이구댕이만 팔았어요. 그래갖고 저 해멸장, 유산장. 어머, 예산장이면은 여기서 꽤 멀잖아요. 멀어요. 네. 한 20리 더 되나? 보리 한 숟갈 먹고 일찌감치 갔지 그냥. 그때는 어려워갖고 이제 보리쌀도 팔아갖고서 밥해 먹고 자식들도 가르치고 그랬어요. 콩밭 열무 보면 참 귀엽고 저기요지. 네가 우리를 살렸다. 효자네, 효자. 그렇습니다. 배고팠던 시절 가족의 배를 채워주고 자식들을 키워준 고마운 콩밭 열무. 이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을까요?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를 피해 마을회관을 찾았는데요. 마을회관엔 다듬이질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평범한 다듬이질이 아닙니다. 지휘자의 북소리에 따라 어르신들 호흡이 척척! 한두 번 해보신 솜씨가 아니었는데요. 이 정겨운 다듬이질 소리를 따라 지켜보던 아이들도 신이 났습니다. 같이 따라하네요. 황금빛마을 좋다! 와, 우리 할머니들 대단하시다. 공연하는 거 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시끄러웠는데 듣다 보니까 재밌었어요. 할머니 들이 하는 거 보니까 저도 하고 싶어요. 따라하면 되죠. 황금빛 마을에는 인근 어린이집 아이들이 종종 이렇게 놀러오는데요. 이때마다 마을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잊혀져가는 옛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다듬이 같은 거 없어서 이렇게 이런 걸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두드려서 편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불도 다 만들고 막 그렇게 한 거야. 우리 친구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애기들이 이런 걸 그냥 안 보던 거 보니까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우리도 그냥 막 이거 두드려서 모든 스트레스도 풀고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세요. 네. 아유, 재밌어요. 한편 마을회관 한쪽에서는 부녀회 회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밭에서 갔다 온 콩밭 열무를 씻고 절이고 다시 씻기에 여념없는데요. 게다가 이 더운 날, 와, 밀가루 풀 죽까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열무지 만드시는 건가? 맞습니다. 이 모든 게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전라남도 신안에서 콩밭 열무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신안부터요? 진짜 멀리서 오셨죠? 콩밭 열무 이야기도 듣고요. 열무김치를 직접 담아보기도 했는데요. 어느새 시원하고 매콤한 국물이 매력인 열무김치가 완성됐습니다. 보통 이 열무김치요, 바로 이렇게 버무리면은 약간 숨이 안 죽어서 억세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가끔은. 근데 콩밭 열무는 진짜 부드럽네요. 고소하죠? 엄마들이 콩밭에 김 메다가 점심 먹으러 오실 때 이렇게 한 움큼씩 그 뜯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씻어서 된장에다가 이렇게 쌈싸 먹었던 밥에다가 보리밥에다가 네. 이렇게 한번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추억이 있으시네요. 네, 이 콩밭 열무는 연하고 부드러워서요. 쌈을 싸먹어도 맛있지만요. 역시 커다란 양푼위에 가진 나물과 된장을 넣어 쓱쓱 비벼먹어야 제맛이죠. 인쇄대로요, 이게. 그렇습니다. 특히나 무더위에 입맛도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될 땐 이만한 음식이 없는데요. 다행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입맛 잃으신 분은 없는 것 같죠? 그러네요. 최고, 열무김치 최고. 역시 여름에는 열무김치에다 비벼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름에 라디오. 열무김치는 보약이요. 그냥 뭐 이거 하나면은 딴 반찬이 필요 없어. 여름철 보약이라는 말에 저도 얼른 한 수저 떴습니다. 맛있다. 콩밭 열무는 어쩜 이렇게 아삭아삭하면서도 예, 부드러워요? 고소하고도 맵지도 않고 맛있어요. 달짝지근한 맛이에요. 예, 아주 콩밭 열무는 끝내주게 맛있는 거예요. 어머니 부럽네요.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드셨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러면요. 어릴 때부터 이거 먹고 자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많이 큼직하게 잘 자랐어요. 정말입니다. 열무는요 수분이 많고 칼슘과 칼륨이 풍부해 뼈와 치아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자연을 채우고 이야기를 채우고 마음까지 채우는 콩밭 열무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라져가는 콩밭 열무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황금빛 마을. 8월 9일과 10일 콩밭 열무 축제도 열립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조상들의 지혜도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